네, 안녕하세요. 김시안 원장입니다. 오늘은 카페 한방은 대전시 선화동에 있는 홍연 한옥 카페를 방문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. 지금 현재에 있는 곳은 전 도청, 충남 도청 후문이고요. 충구청 역에 더 가깝다. 홍연 카페가 연꽃을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. 연꽃 한옥 카페. 여긴 것 같은데요. 한번 들어가 보시죠. 1층의 분위기와 2층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요. 2층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 느낌이 듭니다.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다락방에서 놀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고요. 바깥에 풍광을 보는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. 낮에보다는 저녁에 오면 더더욱 분위기를
마음껏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말 그대로 홍연, 연꽃을 연상한 카페. 이 홍연 카페를 찾아오시려면 지하철 충고천역에서 내려서 오시면 아주 좋고요. 또한 도청 뒤편으로 걸어서 오다가 도로로 나오셔가지고 찾아오면 바로 홍연 카페가 보입니다. 김시안 원장의 힐링 맛 카페 탐방은 대전시 선화동에 있는 홍연 한우 카페에 들려서 꿀, 대초, 차와 디저트를 갖다가 먹어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홍연 카페에 한번 들렸으면 합니다. 특히 저녁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카페 탐방은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. 오늘 김시양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